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쉬는 시간 동안 반장도 뽑으시고 하셨다고. 그런데 심지어 반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근데 대전에서 오신다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자, 그 아까 제가 한국 철학의 맥, 한국 철학의 근본 정신은 일심의 추구였다고 했고, 그것이 신화, 불교, 유교를 관통하면서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심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우리 오늘 장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함께 진도 맞춰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심은 하나 일자의 마음 실자, 하나의 마음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성천 아카데미의 강의를 여러 개를 들으셨던 그 경력들이, 수학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심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수업은 철학의 조예, 철학의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수준으로 진행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일심 나오면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하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빨간색이 그것의 보색인 초록색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보이듯이 철학적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반대와 함께 나열되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들어오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야 한문을 한자나 한문을 다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소양이나 조예가 있으신데 지금 학부 학생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고 일심 이런 글자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자를 쓰면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나 일 해서 하나라는 그 뜻이 있어도 그 하나가 뭡니까? 라는 식으로 전혀 이렇게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럴 때도 저는 항상 그것에 반대되는 글자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이 되거든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반대는 여럿이 되어서 이 하나와 여럿을 나열해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한번 포착해보자. 이런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와 여럿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나열, 그리고 이 두 개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다루어 왔던 이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와 여럿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고요. 철학 용어로 하면 일자와 다자, 하나 일자와 많은 다자죠. 농자자고. 존재와 존재자, 보편자와 개별자, 전체와 개체 등의 그 용어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치환 가능한 정도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대 이후의 철학, 현대 철학 이런 철학들은 존재론이니 형이상학이니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 철학들도 있어요. 현대 철학에는. 그런데 그 현대 철학 이전의 모든 철학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은 이 일자와 다자의 문제를 연구하고 탐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자와 다자의 관계를 탐구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 이야기는 반복할 거니까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와 여럿 중에 제가 여럿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럿, 다자, 개체,
개별자라는 그 여럿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여럿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여럿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 신상호 외에 물도 있고 컵도 있고 탁자도 있고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여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 아닌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닌 것은 컨트라딕션. 이거는 이 컨트라딕션은 부정 혹은 모순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약간 이 철학 개념인데 번역을 해놓고 나면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 물병은 신상우의 컨트라딕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병은 신상우의 부정, 신상우의 모순입니다. 라고 철학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일상어로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부정이나 모순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아닌 것. 반대는 뭐 쉽죠. 반대는 뭐 흑백 이런 것. 그래서 여럿은 반대 관계에 있는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빛과 어둠, 선과 악, 음과 양, 여성과 남성 이렇게 반대 관계에 있는 것들. 부정 관계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제가 이 PPT 자료 만들면서 생각나는 걸 그냥 쓴 건데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아닌 것은 다 사과와 부정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 미술가가 있으면 미술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미술가와 부정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애셔의 그림인데 악마와 천사라는 개념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 보시면 이게 악마고 이게 천사잖아요. 하얀색. 이게 악마와 천사가 서로 이제 그림자처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왜 이거 이 그림 보여주면서 너는 제일 처음 뭐가 보이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곤 하는데 저는 항상 악마부터 보이던데요. 어쨌든 이 애셔의 그림은 아까 여럿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반대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악마와 천사, 선과 악처럼. 그런데 이 그림이 이 애셔라고 하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애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떠오르시죠? 이렇게 감이 오시죠? 이 그림을 통해서 애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네? 아 제가 나이는 젊은데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천사와 악마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인식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천사가 없으면 악마도 없고 악마가 없으면 천사도 없습니다. 이런 반대 관계에 있는 존재 혹은 개념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만 그것이 존재하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이 반대 개념들은 한쪽이 없어지면 그 나머지 한쪽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통 빛만 있는 세상이면 어둠이 없는 세상이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인식도 사라지는 거죠. 빛만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빛이라고 인식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대관계는 그래. 반대관계는 그렇지. 선이 있어야 악이 있고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이거는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거는 쉽게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부정관계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부정관계는 이런 거죠. 사과와 사과 아닌 것들이 이제 그 부정 관계의 여럿들인데 그것들도 서로 의존적일까요? 그것들도 사과는 사과 아닌 것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사과 그림이죠. 오른쪽은 그냥 빨간 부화지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 한번 사고 실험 가설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보고 가설을 이제 제시해 보는 것을 철학에서는 사고 실험 혹은 사유 실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어떤 가설을 입증할 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해서 가설을 입증하잖아요. 그런데 철학은 어떤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것은 이런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생각으로 그 가설의 참 거짓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작업은 사유 실험 혹은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멋있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고 실험이다 하는 거죠.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사과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상우는 그날따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새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원래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사과 그림을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과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승질나 하면서 그냥 도화지 전체를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과를 이렇게 보면 빨간 것밖에 안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본 사과를 그린 거야 하면서 저 왼쪽의 그림을 그림도 아니죠 그냥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저 그림을 그냥 빨간색으로 종이를 다 칠해버려 이러면서 막 다 칠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저 숙제 한 거를 테이블에 놓고 이제 누워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상우 엄마가 다가와서 빨간색 종이를 보시고는 상우야 너 이거 뭐니? 엄마 나 숙제했어. 무슨 숙제인데 뭘 했어? 나 뭐 그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상우의 엄마는 그것이 과연 사과의 그림, 사과를 그린 그림이라고 아실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죠. 상우가 엄마 이거 사과 그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아실 수가 없죠. 사과는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과라고 알기 위해서는 사과의 배경 이게 이제 사과의 경계고 사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이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이 반드시 함께 포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것을 사과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뭐 부정의 관계라고 할 때 그 부정의 관계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배경을 그 부정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X는 이것은 애플 사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도 될까요? 네. 철학자들이 하는 거는 맨 분석하고 하는 것들인데 철학자들이 이 인식의 구조를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특히 서양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분석을 아주 끝까지 합니다. 헤겔에 의하면 우리의 이 인식은 분석을 해보고 나면 이 구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Not A는 이게 바로 A의 부정이거든요. A 아닌 것. 이게 이제 수식에서 쓰이는 거죠. 논리학에서 쓰이고 A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X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배경이 바로 not A, A 아닌 것인데 이 배경이 우리는 이 사과를 인식할 때 여기를 한번 들렸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t A가 있지 않으면 이것처럼
있지 않으면 이것이 A로 인식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헤겔의 인식론인데 결국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 관계에 있는 개념이나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런 그냥 모든 존재, 사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부정을 갖잖아요. 그것 아닌 것을 갖잖아요. 모든 존재는 다 그것 아닌 것, 배경, 그것의 부정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이 서양 철학자들이 특히 이런 거는 서양에서 많이 하는 건데 서양 철학자, 서양 인식론에서 이제 해냈던 통찰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반대 관계에 있는 것들이나 부정 관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는 그 여럿들은 반대도 그것 아닌 것이잖아요. 부정도 그것 아닌 것이고 이 여럿은 다자는, 개체는, 개별자는 그것 아닌 것과 반드시 함께 있는 존재. 그것 아닌 것과 마주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서로 대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라는 말, 다자, 개별자, 개체라고 하는 그 철학 용어는 언제나 상대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저 상대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개별자, 이 경계를 가진, 그것 아닌 것을 가진 개별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상대라는 말은. 상대라는 말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여럿은 이 경계를 넘어선 그것 아닌 것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아까 그 오른쪽의 사과 그림처럼 그것 아닌 것이 없는 것, 전체인 것, 그것의 부정이나 반대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대가 없습니다. 뭔가 함께 하는 것이 없이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를 끊었다는 의미로 절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절대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마음은 이렇게 여럿이 있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네 마음, 아빠 마음, 엄마 마음, 자식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전체로서 하나의 마음이다 라는 그런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상대와 절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와 절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심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심자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는 됐어. 일심에서 일은 됐고 지금 심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와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 우리에게 더 익숙한 상대부터 한번 보실까요? 상대는 이 한정, 한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로 철학의 인식론에서 쓰는 말인데 한정됐다는 것은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를 갖고 있어서 딱 이것으로 정해진 것, 그것을 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정되었다는 말은 규정이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규정. 규정은 왜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규정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냥 일상 언어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아 이거는 물로 규정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규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경계를 갖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모양과 내용을 갖기 때문이죠. 경계를 갖는 것, 한정된 것은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흰색이라는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그런 내용의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흰색이라는 내용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세상에 온통 흰색만 있다면 흰색이라는 규정을 받을 수 없는데 흰색이 아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흰색이라는 내용적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이다, 딱딱하다 이런 것도 말랑말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다라는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대는 그것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경계를 갖지 않는 것. 아까 그 빨갛게 칠한 도화지를 빨간색도 그냥 사상 없애버리시고 그 도화지가 무한히 확장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죠. 우리에게 무한이라는 게 이미지로 상상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이 무한히 확장된 전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내용적 규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아무런 내용적 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흰색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계를 갖지 않는 건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절대는 한정되지 않은 것이고 또 규정될 수 없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때 뭐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공? 맞습니다. 불교의 공과 같은 것도 이 절대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질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로서 하나이다, 절대는. 그리고 그것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해되시고 상대는 그것과 다르게 개별로서 여럿인 것이고 그것 아닌 것, 그것의 부정이나 반대와 함께 인식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 삼은 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절대니 삼대니 하면서 하나니 여럿이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인식의 구조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이 모든 존재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식조차 다 상대적 인식이다. 이 인식의 상대성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의 인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상적, 경험적 인식은 내가 인식의 주체로 있고 이것이 인식의 대상으로서 내 앞에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죠. 이것을 주객 분별, 주객 대립. 대립이라는 게 뭐 저기를 가지고 대립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주 서 있다는 뜻인데 주객 대립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일상적 인식의 구조잖아요. 그런 일상적 인식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인식의 구조를 분석해 봤을 때 이 대상은 일단 첫 번째 아까 왼쪽의 사과처럼 경계를 가진 상대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체로서의 하나를 떠올려 보려고 해도 아니, 당연히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머릿속에 그냥 떠올려 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미지하고 표상하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이런 경계를 가진 상대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상대적 인식이다. 그 다음은 주체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우리의 인식이 체계 의존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체계 의존적 혹은 감관 의존적이라는 말인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다. 아까 또 뭐 절대 상대, 보편 개별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주체의 인식이 보편적 인식이 아니라 개별적 인식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물을 보잖아요. 물통을 보는데 이 나의 물통 봉이
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다 공유되고 통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성을 갖는 인식이 아니다. 즉, 내가 이 물병 그 자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는 말입니다. 여기 인식의 체계 의존성이라는 것은 체계는 감관 의존성, 체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감관 의존성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문제 삼을 때 감관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감각 기관이 우리는 지금 이런 감각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저 우주의 어떤 존재가 우리랑 전혀 다른 감각기관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존재에게도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보일까요? 또 저 체계라는 거는 언어나 패러다임, 에피스템의 인식의 어떤 틀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전혀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볼 때 그 세계는 또 그렇게 똑같이 보일까요? 이런 게 바로 주체로부터 오는 이 인식의 상대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상으로부터 오는 상대성.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이런 상대적 존재만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체로부터 오는 인식의 상대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림인데요.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런 그림들이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왼쪽의 그림에서 그 두 개의 나무 중에 뭐가 더 길어 보이나요? 위에 나무가 더 길어 보이죠. 분명히 훨씬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자를 대고 줄을 그어보면 혹은 센치를 재어보면 이 두 나무는 똑같습니다. 길이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이 나무가 더 길어 보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고 원근법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평면인데 2차원의 평면인데 우리는 여기서 3차원의 공간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깊이 거리가 지각되고 그래서 이게 더 길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투명하지 않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의 틀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 오른쪽의 그림은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통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중간에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삼각형으로 볼까요? 사실은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선분 세 개와 이렇게 생긴 도형 세 개로 이루어진 그림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을 볼까요? 그건 저런 그 선분이나 저런 도형보다 삼각형이 우리에게 익숙한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의 체계에 의존적이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평면 그림인데 우리는 여기서 입체를 보죠. 3D를 보죠. 2D인데 3D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체계의 의존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거짓말장애의 오류라고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상대주의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인식의 체계 의존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거는 꼭 지금 우리 하는 얘기하고는 뭐 깊은 연관은 없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상대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인식 혹은 모든 인식 내용은 상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세상을 보는 거나 내가 세상을 보는 거나 다 달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는 다르니까. 그래서 내 인식의 체계에서는 히틀러는 훌륭한 지도자였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는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어떤 인식의 체계에서는 히틀러는 굉장히 나쁜 폭군이었다라는 그 결론을 내게 되는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대주의에서는 이 각각의 인식의 결과물들이 똑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식은 그것 자체, 세계 자체로 진입할 수 있는 인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식은 다 체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체계는 다양하고 그 여러 체계들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상대주의는 그렇게 급진적인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상대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의 체계, 인식의 체계 의존성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절대와 상대를 하니까 상대주의를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도 그렇고 주체도 그렇고 우리의 인식은 상대적 인식인데 이 상대적 인식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그 여럿에 해당하는 상대에 해당하는 상대적인 마음이겠죠. 지금 우리는 일심, 절대적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못 나아가고 여기 상대적 마음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곧 나아갈게요. 우리 일상적, 경험적 인식의 주체는 상대적 마음이고 이 상대적 마음은 왜 상대적 마음이라고 하느냐? 이 마음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아까 사과가 사과의 배경과 함께 존재해야 했고 천사가 악마와 함께 존재해야 했던 것처럼 이 마음은 그것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인식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주체 자체를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기억,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 만나지 그 나 자체를 포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알 수 있는 나, 이 상대적 마음으로서의 나는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인식하는 그런 주체. 만약에 경험하거나 감각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언제나 대상과 함께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불교의 용어로 하면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이 반자가 어렵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등산, 등반 할 때 쓰는 그 반자입니다. 저거를 지금 한자 사전에서 찾으면 더위 잡을 반 이렇게 나와서 예전에 한 학생이 그 추위와 더위를 해서 그 더위를 잡는 반이냐면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그냥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잡고 올라갈 때 저 반자를 씁니다. 그래서 더위 잡을 반이라고 하는데 더위에를 잡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반연심이라고 할 때의 반자는 반연은 그 연, 인연을 잡고서 그것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네. 저 반연심이라는 말이 바로 대상과 함께 존재하는 상대적 마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다,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할 때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마음도 바로 저 마음이죠. 또 서양의 학문에서 심리학이나 과학에서 마음으로 규정하고 또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도 바로 이런 상대적 마음입니다. 근데 아까 왜 말씀드렸지만 상대일 때만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일 때만 내용적 규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심리학이나 과학은 이 상대적 마음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탐구를 하려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의 마음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절대의 마음에는 어떤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고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심리학이나 과학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상대적 마음, 반현심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이 상대의 마음, 일상적 마음에 머물지 않고 절대를 추구해왔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방식과 그 해결, 그 답안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절대를 추구했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일상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은 철학이라는 게 크게 보면 다 이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일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의 이면을 계속 분석하고 이해하고 더 뒷걸음쳐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철학적 작업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백표 선생님이라는 한문의 대가시죠. 그분께 한문을 이제 주로 배웠는데 그분을 제가 25살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철학과 학부생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가 이제 보통은 그 민추라고 하는 곳, 고전 번역원이라고 하는 곳이 보통은 이제 한문학과 학생들 아니면 국문과에서 고전문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오고 철학과 학생들은 거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철학 전공이라는 거를 딱 보시고는 신상훈은 철학 전공이야? 하시면서 근데 왜 신상훈은 겨울 코트를 안 입었어?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셨냐면 그 선생님이 70, 80년대에 서울대에 이제 출강을 하시면서 국사학과 학생들하고 이제 뭐 고전 강도, 한문 고전 강도 같은 거를 하셨는데 그 교정을 가다 보면 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고 겨울에 여름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다 철학 전공, 철학 학생이었거든요. 그 뭐 시커먼 두루마리 입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 기르고 다니고. 예, 그런 게 이제 70,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철학 학생들도 다 이제 그냥 크게 구별되지 않는데. 아, 근데 그게, 약간 이해는 되는 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작업이 상식이나 일반적인 이해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거부하고 그 이면을 탐구하고 그것 너머를 보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나는 특별해 하면서 그렇게 좀 이상하게 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은 있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는 지금도 철학 학생들을 보면 좀 다르긴 해요.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해요. 뭔가 좀 덜 밝아요. 20대 초반인데 약간 생기가 별로 없거나 약간 저 학생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그냥 주어지는 상식이나 일반적인 지식 같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그걸 따져보고 하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옛날부터 이 철학자들이 절대를 추구해온 그 전통으로부터 시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게 더욱 생기고요. 동양 철학은 이게 약간 다른 게 지금 내가 깨달은 이것, 이 내용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아는 거. 그냥 이 시장 안에, 이 교실 안에,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이미 있는 것. 진리는 이미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동양 철학은. 그러니까
나만 잘났네 할 수가 없는데, 나만 특이하고 나만 훌륭하네 할 수가 없는데, 서양 철학은 예를 들면 내가 인식의 구조를 분석해서 저 내용을 포착해냈어, 저걸 알아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 범인들은 모르는 내용을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 들고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하는 인식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애, 나는 좀 특별한 애, 나는 겨울 코트를 입어야겠네 하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일상적인 인식이나 일상적 마음은 다 상대의 세계인데, 절대를 추구해 오면 절대를 추구해, 좋아. 그런데 절대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절대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 우리의 그냥 일반적 인식은 절대를 포착할 수가 없는데, 절대를 인식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려면 그것과 마주서야 하는데, 절대와 마주서는 순간 절대는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절대를 내가 탐구하겠어 하면서 나의 탐구의 대상을 놓는 순간 그것은 절대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를 추구하긴 하지만 절대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매력이 있는 거고, 어려워서 그 수많은 지성들을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집해 왔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서 철학을 연구해 왔던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절대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냐 하면 바로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이거는 의식, 정신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절대는 이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혹은 절대는 곧 마음이다 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성찰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클리도 재밌겠더라고요.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혹시 버클리라는 서양 철학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데카르트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로 존재한다. 이고, 버클리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뭔지 아세요? 버클리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 말을 지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학부 철학과에 들어가면 서양 근세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서양 근세 철학은 경험론자, 관념론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 각각의 철학자들을 다루는데요. 데카르트는 이제 관념론 1번에 나오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버클리는 경험론에서 나옵니다. 버클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그 경험적 인식, 아까 그 상대적 인식, 상대적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이 경험적 인식을 어떻게 해도 이 우리의 경험적 인식으로는 결코 세상을, 세계를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에게 표상된 세계, 지각된 것들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병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이걸 존재한다고 하지? 왜냐하면 이 물병이 나한테 인식되고 지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병이 차가워, 딱딱해,
하는 그 느낌이 어디 있죠? 그렇죠. 머리에 인식으로 있죠. 저 세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보고 만지고 하는 것도 그 느낌이나 경험은 다 이 인식, 머리, 관념에 있죠. 그래서 버클리는 경험론으로 출발해서 대단한 관념론자로 끝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접근 가능한 것은 우리의 관념들, 지각된 경험들, 지각된 표상들일 뿐이다. 왜 표상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이게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말인데,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다가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진 세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머릿속에 그려진 세계 밖에 뭐 물 자체, 세계 그 자체 접근할 수 있나? 접근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의 인식은 나의 감관과 체계에 의존적이다. 버클리의 책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벼룩에게 세계가 이렇게 보일까? 벼룩에게는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일걸? 결국 우리도,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클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은 관념뿐이고 표상뿐입니다. 즉 정신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버클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저의 정신이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정신인데, 버클리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이 정신 안에 있잖아요, 표상들로.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은 세계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로 다른 정신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버클리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경험하는 세계와 네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 달라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고 인식하는가. 두 번째 문제, 만약에 인식되는 것만, 그러니까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는 거라면 내가 여기를 안 보고 있을 때 여기는 그러면 없나? 내가 여기를 보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럼 버클리의 주장대로라면 여기의 존재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여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 선풍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각하지 않아도 이 선풍기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꽤나 심각한 문제인데 버클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버클리는 주교였습니다. 버클리는 신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클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정신을 포괄하는 절대의 정신이 있다. 이거는 신의 정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예를 들면 이 선풍기는 신의 정신 안에 있지 저의 정신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상식적인 결말로 그냥 나아가 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세계가 그냥 물질, 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무생물,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버클리가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그리고 버클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절대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는 내 마음은 아니고 마음은 마음인데 신의 마음이다 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를 정신, 의식, 사유, 마음과 관련해서 파악했던 철학적 그 경향은 철학사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절대를 물질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나 사유, 마음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헤겔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요, 아까
우리의 인식, 이것은 사과이다 하는 인식, X는 A이다 하는 인식은 그거를 잘 분석해 보니까 X는 사과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구조를 갖는다고 헤겔이 분석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아닌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과 아닌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사과를 제외한 모든 것. 이것은 무한히 나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상대적 인식, 유한한 인식은 사실은 무한의 지평을 가진다. 우리가 이거는 물병이야 하고 그냥 유한하게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조를 잘 분석해보면 그것에 무한의 지평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한의 지평은 바로 인식하는 마음의 무한인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려면 그 의식하는 마음의 한계나 유한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 일상적 인식이 무한성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정신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절대 무한성 일자는 정신이다고 하는 것이 헤겔의 제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였는데요. 지금 왜 이제 주로 서양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동양 철학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오늘은 서양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양은 물론이고요. 동양은 이 절대를 당연히 마음 안에서 찾았고 서양조차도 이 절대를 마음과의 관련해서 찾아왔다. 절대는 마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철학자들이 많았다. 이게 그 한장현 선생님 책 안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면 그 절대, 절대로서의 하나는 마음이다 혹은 마음 안에 있다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와 마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심이 해명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심은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럿의 세계, 상대의 세계, 상대적 인식의 주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표층에 있는 이렇게 서로 경계를 가지고 여럿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나와 너 이런 여럿입니다. 이거는 그냥 표층의 의식이고 상대적 마음이죠. 일상적 마음. 그런데 그것의 저 심층 밑에 절대로서의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일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유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자학자들은 혐의가 있어서 불교의 용어를 쓰는 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일심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요. 대신에 유가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아니면 주자가 직접 썼던 말들을 많이 이제 저거를 대체해서 쓰는데 유가에서 일심에 해당하는 철학적 개념은 아마도 이건 이제 제가 유학 쪽을 설명하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그래서 이 생물을 빼고 그냥 천지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마음, 이 우주의 마음 이런 것을 그냥 나, 개인, 일반인도 가지고 있다고 유학도 봅니다. 그래서 저 천지 생물지심을 받아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 천지 생물지심이 이런 일심, 절대의 마음으로서의 지평을 갖기 때문에 유학에서의 일심은 저 천지 생물지심이라는 말로 설명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저거는 유학 파트에서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심도 원유에서 숱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 절대와 상대, 하나와 여럿, 일자와 다자라고 하는 그 철학의 아이디어만 대충 아이디어만 얻어가시면 돼요. 요
요런 그 인식의 틀이 있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지금 그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조금씩 나가실 테니까. 지금 이 표는 우리가 절대와 상대, 하나와 여럿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여러 철학들이 있고 철학마다 주로 사용하는 철학적 개념어가 다 다른데요. 그 개념어들을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일자 다자, 보편, 대변, 전체, 개체, 무한, 유한. 이건 오늘 그 강의에서 계속 반복했던 거죠.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아시는데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주역에서 이 형이 상자, 형이 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유학에서는 이 절대와 상대를 형이 상과 형이 하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자, 오늘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형이 상과 형이 하가 절대와 상대, 일자와 다자와 거의 치환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개념인데요. 귀신. 귀신. 귀신은 형이 상자일까요? 형이 하자일까요? 상자. 형이 상자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형이 하자입니다. 그 말은 이 형이 상과 형이 하를 나눌 때 이게 사실은 주자에 와서 이렇게 귀신은 형이 하자다 라고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 이전에는 귀신도 형이 상자라고 말하는 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자는 이 불교의 일자와 다자의 이 철학을 흡수했기 때문에 형이상과 형이하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철저히 했고 아까 다자, 여럿은 그것 아닌 것이 존재하면 그것은 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이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녀귀신도 있고 총각귀신도 있고 귀신은 여럿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귀신도 있고 저쪽 집 할아버지 귀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형체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통 형이상 형이 할 때 형체의 유무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형체가 없어도 그것 아닌 것이 있으면 형이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또 하나. 나의 마음. 그냥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형이 상자일까요? 형이 하자일까요?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이 상자, 형이 하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따질 때는 형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쨌든 저 표층에서는 저 표층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현실에서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 아닌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형이 하자, 심은 형이 하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덧붙였냐면 그런데 심은 꼭 형이 하자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뭔가 한 중간쯤이야. 형이 상과 형이 하의 한 중간쯤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심은 저 일심은 형이 상자가 될 텐데요. 전체로서의 하나라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저런 개별자로서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천지, 이 무한의 마음의 지평도 갖는다고 주자가 봤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형이 하자지만, 철저하게 얘기하면 형이 하자지만 꼭 형이 하자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던 겁니다. 리와사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불교를 다루면서 설명 드릴 수 있을 테고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과 인간은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파악해왔습니다. 신의 마음, 신은 절대적 존재이고 인간은 상대적 존재로 파악해왔죠. 물론 그렇게 파악한 후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마다의 대답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고 신을 절대의 영역으로 인간을 상대의 영역으로 놓은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표는 학부 수업할 때도 많이 쓰는 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개념의 나열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여러 개념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뭐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한테 익숙한 게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익숙한 개념으로부터 이 이해를 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 선생님께서 이해하실 것은 이 철학에서 모든 철학이 문제 삼아왔던 일자와 다자, 절대와 상대가 어떤 식으로 구별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까 모든 철학자들이 절대를 추구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를 왜 추구했는가? 이 상대 세계가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를 추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절대가 상대와 관계 맺지 못한다면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상대적 상대 세계인데 이 절대는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를 말하는 철학은 반드시 절대와 상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절대와 상대의 매개를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은 이미 절대와 상대의 관계가 좀 드러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거는 그 한재경 선생님의 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거죠. 아까 그림이 상대가 있고 절대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적 상대적 마음인 이 개인적 자아와 이 전체 자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와 상대의 관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다른 방식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파악해 오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와 상대를 매개시키곤 했죠. 이런 거죠. 이거를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바다를 보면 섬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수면 위로 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섬이 바로 우리의 그 상대적 자, 개별적 자, 일상적 나이고 그런데 이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섬들은 하나의 땅에서 만나잖아요. 이 전체 땅이 말하자면 일심, 전체의 마음 같은 거라는 겁니다. 동양의 철학은 불교나 유교나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것일 뿐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 전체의 지평을 갖는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와 상대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원효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하면서 계속 반복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논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건데 아까 계속 제가 반복한 게 우리 일상적 인식, 그 경험적 인식은 상대적 인식이고 절대는 그런 주객 분리의 구도로는 파악될 수 없다.
잡힐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절대는 인식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내용을 가진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인식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절대와 상대의 관계를 탐구하려면 절대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탐구하잖아요. 결국 1번의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절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긴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는 무엇일까를 이제 탐구를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식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동양과 서양의 답이 다릅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름 이 차이를 명명해 보자면, 동양은 원흉적 사유라고 할 수 있고 서양은 분화적 사유라고 할 수 있고요. 동양은 내적 초월주의, 서양은 외적 초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흉적 사유가 뭐예요? 그 융은 우리가 융합한다. 합해서. 그러니까 원흉적 사유는 이 다 다른 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는 거고요. 분화는 그 차이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자로 간다. 아, 네네네네. 맞습니다. 둥글 원자 씁니다. 원만하다 할 때 그 원자를 씁니다.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오늘 1강의 강의록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습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음 시간 예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1강의 강의록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군 신화를 들어가는데, 이제 동서양의 비교를 한 후에 단군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차이를 살펴본 뒤에 우리가 동양을 원흉적 사유니 내적 초월주의니 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이 단군 신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